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정확한 드라이버 샷 치는 방법인데요. 제가 왜 이 레슨을 준비했냐면 저는 드라이버 샷이 가장 자신 있고 골프를 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샷 중에 한 개여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우선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런 명품 드라이버 샷 때문에 이원 선수 하는 거죠. 오늘 뭘 알려주실 거예요, 드라이버 샷? 드라이버 샷은 정확하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는 방법은 우선 백스윙 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임팩 이후에 팔로스를 넘어갈 때 두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양팔이 펴진 상태로 아크를 크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. 다시 봐도 너무 시원시원한 스윙인데요. 먼저 이렇게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비법으로 여유 있는 백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나 천천히 들어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여유 있는 백스윙이란 어떤 거예요? 다들 드라이버를 잡으시면 거리를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급해지고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여유 있게 드시려면 천천히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백스윙을 충분히 다 끝까지 수평이 될 때까지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체크가 잘 안 되시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채를 들고 수평까지 딱 들고 그 상태에서 바로 내려오면 자신도 모르게 여유 있는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와. 유심히 봤거든요. 수평까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골퍼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. 내 스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수평까지 오는 걸 체크를 좀 할 수 있는지. 원래 거울 앞에서 스윙 연습을 하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거울이 없을 때 혼자 연습을 하게 되신다면 딱 하프 스윙까지 들고 충분히 코킹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 충분히 회전을 많이 해주시면 수평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볼게요. 샷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네. 오. 아.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손 위치를 더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몸의 꼬임을 더 느끼는 좀 여유로운 백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쪽은 궁금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이 회전으로 풀어서 쳐줘야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어깨 턴이 많이 회전이 되면은 수평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고 거리도 더 많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 스윙을 했었을 때 뭐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봤었을 때 평행하게 수평하게 하는 거는 결과일 뿐. 네. 나는 좀 이렇게 몸의 꼬임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해주고 있다. 네. 그리고 또 몸의 백스윙을 할 때 꼬임 좀 느끼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다. 약간 네. 이렇게 해석을 좀 해도 되나요? 네, 맞아요. 제가 좀 잘 알아들은 것 같죠? 네, 맞아요. 정말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요.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. 샷 한 번 더 보여주세요. 네. 정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윙을 다시 보니까 정말 제자리에서 몸의 꼬임과 풀림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드라이버 스윙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 드라이버 할 때 꼬임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지금 이런 백스윙을 했을 때 뭐 꼬임을 잘 느끼거나 아까 얘기해줬던 수평까지 오는 그런 백스윙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연습할 때 하체를
드라이버를 치실 때 하체를 같이 움직이시면은 훨씬 꼬임을 느끼기가 어려워요. 어.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좀 하체를 최대한 고정시켜 두고 상체를 많이 회전을 시켜주면 훨씬 그 꼬임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. 그러면은 처음 이제 스윙을 딱 시작하는 단계에서 근육을 따졌을 때 어느 부위로 좀 시작하는 편이세요? 저는 팔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팔로요? 네, 팔로 이렇게 손목을 쓰지 않고 처음 스타트는 그 양팔로 같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스윙 궤도가 훨씬 잘 잡히실 것 같아요. 아까 이가영 선수도 이혜원 선수의 드라이버샷 부럽다고 했잖아요. 지금 이렇게 실제로 또 보니까 어때요, 느낌이? 정말 예원이가 드라이브 잘 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지금 보는데도 똑같이 정말 백스윙이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되고 있더라고요. 이가영 선수도 좀 이런 부분 연습하고 있나요? 네, 저도 백스윙 크기를 약간 여유 있게 든다라고 했는데 저도 한 번씩 급해지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칠 때 백스윙을 여유 있게 들려고 하는 편이에요. 정말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샷 보여주세요. 네. 정말 똑바로 멀리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드라이빙 지수 1위 그리고 히팅 능력 지수 1위를 기록했는데 명품 드라이버 샷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 많은 KLPGA 선수들 중에 1등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저는 제가 드라이빙 지수 1위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1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놀랐고 그 동안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려고 연습했던 게 정말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. 네.